수심 얕은 데서 쓰는 그 수초지 같은 거 그런 거에 그런 지가 전자지가 없어요. 그래서 왜 수초지는 왜 전자지로 안 만들지 하고서는 이제 몇 군데 거래처에 가서 내가 수초지를 전자지로 만들어주면 팔을래 그랬더니만 에이 그거 못 써 그래요. 왜? 바닥지는 전자지 쓰는데 수초지는 왜 못 써 그랬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이 환해가지고 못 쓴대요. 그래서 수초지는 이 광섬유 전자지가 없대요. 아니 그게 그렇게 어렵나? 간단할 것 같은데? 하고 이렇게 지들을 한번 모아봤어요.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. 여기까지. 그러면은 수심이 뭐 얕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죠. 뽕돌 바로 밑에. 그럼 여기에 불이 이렇게 환히 켜져 있으면은 고기가 부담감을 가질 것 같다.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그것만 해소해 주면은 수초지도 전자지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, 그래서 생각했는 게 뭐냐. 에이, 여기를 가려버리자. 어차피 전자지는 그 전자케미를 쓰면은 위에만 불 들어오잖아요. 위에만. 그럼 밑에 뭐하러 불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수초지는 전자지로 못 쓰게 만들어버리느냐. 그래서 밑에는 다 막아버리고 위에만 불이 들어오게, 위에만.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간단해요. 예. 이게 그 화장품 가게 가서 그 매니큐어 샀는 거거든요. 까만색. 제가 이걸 다른 색을 다 칠해봤어요. 다른 색을. 근데 다른 색은 빛이 투과가 돼요. 칠 하나 마나. 지금 얘가 그래요. 노란색, 빨간색, 노란색, 빨간색 칠해놨는데 색칠을 했는데 빛이 투과가 되는 거예요. 이쪽으로. 근데 여기는 까만색이에요. 까만색을 딱 칠을 하면은 빛이 투과가 안 돼요. 이렇게 하면은. 자, 없어졌어요. 이렇게 하면은. 지금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빛이 강하게 나오는 거를 칠을 해버리면은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칠을 해버리면은 빛이 없어져요. 그럼 뭐 물속에 저거 되든지 말든지 물속에서 붕어가 이놈을 보면은 오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간대요. 그래서 이렇게 빛을 막아줘 버리면은 물속에서 붕어가 부담감이 없겠죠. 이렇게 다 막아버렸어요. 막아놓으면은 불은 위에만 들어왔어요. 불은 위에만 들어왔고 밑에 쪽으로는 깜깜하겠죠. 근데 요만큼을 찌를 꺼내놓고 쓴다면 어떤 경우는 더 꺼내놓고 쓰겠죠. 어떤 경우는 더 꺼내놓고 쓸 거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 마디 정도를 내놓고 쓰시는데 한 마디 정도를 내놓고 쓰시는데 이래가지고 하면은 밑에는 어차피 얘가 전자케미를 쓰건 화학케미를 쓰건 그 역할을 해주고 얘가 불빛 역할을 해주고 밑에 쪽으로는 깜깜하니까 이렇게 칠하고 마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칠을 해도 일반적인 찌처럼 그 마디가 그려지겠죠. 그리고 빛은 안에서 가려줬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이걸 그 해보면서 그냥 여기에 다른 색을 칠해 봤는데 다른 색을 칠하면은 빛이 나와요. 다른 색을 칠하면 빨간색 뭐 노란색 뭐 파랑색 이런 색을 칠하면은 빛이 밖으로 빠져 나오는 건데 까만색으로 일단 덮어 놓고 빛을 차단시켜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 가지 컬러를 칠을 하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마디를 칠을 해주면은 빛이 안 나오더라 이런 데다가 덧붙여서 이게 이제 낮에는 이만큼 꺼내놓으면은 멀리서 잘 안 보이겠죠. 낮에는 밤에는 불빛이 환하니까 그래서 주간 케미를 이렇게 붙여보려고 해요. 하는 김에 주간 케미를 이렇게 붙여서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
불 끌 때는 배터리 빼내면 배터리 빼내면 안 돼요. 배터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든가 해야지. 안 그러면 부력이 변해서 안 됩니다. 이게 이런 걸로 칠하면 한 10분 정도, 10분 정도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. 제가 몇 번 칠해 봤는데 좀 너무 빨리 만지면은 손에 다 묻어나요, 이게. 칠해서 본드를 살짝만 해서 이걸 이 정도. 어디까지 넣냐면은 지톱에 끼우는 부분,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정도. 그 정도까지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얘에서도 빛이 나요. 여기에서도. 여기에서도 빛이 나고, 광섬유가 빛을 위로 쏘기 때문에, 그래서 야간에는, 아주 좋아요. 야간에는. 이제 주간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낚시하다가 주간에는 불만 꺼주면 되는 거니까, 이러면은 다 됐습니다. 딱 먹고. 제가 여기에다가 칠을 하면은 이런 것처럼 부분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쁘겠는데 그 재료는 없어요. 저는 검은 것만 있어요. 그래서 까만 것만 칠을 했고 어차피 밤낚시 하면은 저 새끼는 안 보일 거고 가서 밤낚시를 해가지고 야, 예감이 제가 이 잡조사잖아요. 오늘 잡조사의 그 기질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 보겠습니다.